골도 연결하기 힘든데 뭐. 확실하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픽을 했는데 성공시킵니다. 그래요. 자, 중앙에서 떨쳐 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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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네. 조규성 출발. 조규성. 조규성 골! 선제골 김천이 만들어냅니다. 승부에 대한 셀레브레이션은 차지를 하고요. 자, 이게 로키포를 보고 가운데로 슛을 했습니다. 네. 아, 아주 대담하게 가운데 노렸습니다. 조규성. 박윤성이 안쪽까지 올려주는데요. 뒤에서 슛! 들어갑니다. 조규성! 완벽한 마무리. 이러면은 조규성이 최근 새겨놓고 오늘 출발해서 슛! 아, 반대쪽으로 네.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시즌 7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조규성입니다. 자, 일단 김천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후반전 시작입니다. 유현 골키퍼를 완벽히 속여내면서 반대쪽으로 네. 가볍게 성공시켜줬던 조규성 선수의 골. 이제 점수는 2-1 한 골차가 될 텐데 정말 마을회관 이장님 댁에서 모여서 마을 주민들이 TV 보는 그 장면 같았어요. 이 전북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코칭 스태프와 함께 울산과 제주 경기 결과를 지켜보다가 조규성의 득점왕을 득점왕인의 소감을 먼저 여쭤보시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좀 페이스가 좋아서 아 이번에 좀 득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면서 제가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포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팀원들이랑 이제 감독님, 코치님 이제 모든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끝까지 해보자 이제 너 밀어주겠다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신 겁니까 경기 끝나고? 울산이랑 이제 그 제주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주가 한 골 한 골 넣으면서 이제 누가 넣었어 누가 넣었어 이러면서 다 같이 달려왔는데 이제 결국 이제 민규 형이 골을 못 넣고 이제 제주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진짜 제가 기뻐하는 것만큼 더 이제 다 같이 기뻐해줘서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주의 마지막 골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솔직히 가슴 철렁했습니까? 1 보고 골로서 제주 이랬는데 누구야 했는데 이제 구자철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게 팬이나 뭐 저희나 뭐 선수 여러분들도 뭐 반응이 다르지 않군요.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카타르 월드컵의 최종 엔트리는 발표는 돼야 되겠지만 K리그 득점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간다는 건 선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단 뭐 카타르 월드컵에 뽑히게 된다면 이제 뭐 대한민국 스트라이커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 이제 또 거기 저를 이제 믿고 이렇게 뽑아주신 이제 감독님 코칭 스태프들 이렇게 또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막중한 무게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증명해내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스트라이커라면 이제 뭐 플레이보다는 저는 솔직히 득점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